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500번째 시간 열왕기하 16장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앗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19절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3절 앗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앗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5절 앗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6절 호세아 제9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을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효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절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렐프로크레인 땡큐.